예, 내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릅니다. 42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라고 하는데 당장 내일 적용되는 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당초에는 빨라야 이달 중순쯤은 돼야지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정부가 상당히 서두르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혼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 2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언제 시행될지 몰라서 매도인의 잔금 연기 요구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커미션 주겠다 그런 식으로 유도해가지고 날짜를 미루자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에도 있었고 사항이 빨리 당겨져 만약에 늦었다면은 아마 혼선이 된 기회 많은 건이 생겼을 거예요. 정부가 통상 2에서 3주 걸리는 행정 절차를 서두르면서 내일 법안이 공포되고요. 공포되는 날 시행된다고 규정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얼마나 줄게 될까요? 1가구 비과세 요건은 가족 전체가 주택 하나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요. 2년 전에 6억 원 넘게 주고 산 집이 이제 실거래가로 거의 2배 가까이 12억 원이 됐다고 할 경우 현행 9억 원 공제에선 초과분 3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내일부터는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2년 전 16억 원에 구입해서 19억 원에 팔 경우 현행 세율대로라면 납부세액은 현 기준 2,656만 원에서 1,46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8억 원에 사들인 동작구 아파트를 2년 살다가 15억 원에 처분하는 경우 역시 현행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세는 9,538만 원에서 3,61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예. 원래 내야 하는 세액의 37% 수준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면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매물이 좀 나올까요? 당장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하진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1주택, 다시 말해서 실거주를 위한 실수요자 대상 양도세 완화하기 때문에 갈아타기 매물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예측입니다. 1주택자들의 다수는 하나를 내놓고 다시 인근 지역에서 갈아타기 하기 위한 수요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매물 확대 효과까지 분명히 보려면 다주택자들에게까지 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에게는 전혀 이 조치의 혜택이 없습니까?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뒤에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죠. 여당 내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방안이 거론되긴 했지만 정부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고요. 오늘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부담스럽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해왔던 정부 여당으로선 자칫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이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이제 시장의 매물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취지도 있는 건데 거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